가와만사성이라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조상님들 세상의 모든 일은 가정의 화목에서부터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의 사랑 속에 성장하며 사랑을 배우고 행복을 배우며 질서를 배우게 될 것이고, 남편은 아내는 배우자의 배려와 사랑 속에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책임감을 가지게 될 것이며, 이를 사회적인 활동으로 갚으려 할 것입니다. 하여 가정이 화목하면 그 집안은 반드시 부흥하고 번영하는 것이지만, 가정이 화목치 못하면 절대 이 가족 구성원들의 번영이나 성공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의 성공도 결국 가정의 화목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며, 실패라는 것도 결국 가정의 화목으로부터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 우리의 사주학에서는 마지막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후천운을 가정의 화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우리는 간혹 자수성가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 자수성가라는 말을 뿌리도 없이 순전히 자신의 힘만으로 성공을 한 것이라고 오해를 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이분들에게는 반드시 가정의 안정과 부모님들의 화목이 있었다는 거 꼭 아셔야 합니다. 화목은 만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조상님들의 말씀, 절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인성, 가치관, 책임감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수많은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TV에서 많은 범죄자들을 봅니다. 이 사람들 모두 어린 시절 가정이 불우해서 라는 말이 빠지지 않죠. 네, 맞습니다. 하여 우리 조상님들 부모가 덕을 쌓으면 그 자식이 반드시 복을 받는다고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인간의 후천운 중에 가장 마지막에 가정의 화목이라는 것을 두셨던 거예요. 자, 나의 후천운을 만드는, 또 나의 후손들의 후천운을 만드는 가정의 화목,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이는 과학적으로는 중력의 법칙이죠. 가정 역시 그러합니다. 가정의 법칙은 부모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은 당연한 법. 부모님들이 항상 질서를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이는 각자의 역할 분담이 명확해야 한다는 그 이야기겠죠. 남편은 남편의 역할이 있으며, 아내는 아내의 역할이 있고, 자식은 자식의 역할이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어야 하고, 또 이를 실천하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남편은 집안 외적인 모든 것에 책임을 져야 하니, 돈을 버는 거, 대외 행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아내는 집안 내적인 모든 책임을 져야 하니, 돈을 관리하고 지출하는 가정의 질서를 만드는 모든 권한을 가져야 하며, 자식은 모든 외적인 활동은 아버지와 상의하고 모든 내적인 활동은 어머니와 상의하는 그 의무를 져야 하는 그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 활동량이 너무 많아서 도와줄 수는 있어도 남편은 아내의 일에 관여해서 안 되고 아내 역시 남편의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질서가 깨어지게 되면 반드시 화목은 깨어진다고 우리 조상님들은 말씀을 하셨고요. 실제로도 그러합니다. 현대사회 남편이 돈 관리하는 가정 정말 많죠. 물론 그 집안에서는 아내의 불만이 쌓이게 될 것이고요. 아내가 참기 힘든 고통,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아내가 남편 대신 대외적인 일들에 나서는 그런 집들 많죠. 분명 그 집안에서는 남편의 불만이 쌓이고 있을 것이고요. 또한 남편이 위축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집안에서 가정의 화목은 절대 기대할 수 없을 것이고요. 그 가족 구성원들이 집안에서 안정과 행복을 느끼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정에는 반드시 양보와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 한가한데 아내만 바쁘다면, 아내는 한가한데 남편만 바쁘다면 분명 이 집안에는 불화가 생겨날 것입니다. 동등하게 바빠야 하고 동등하게 한가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내가 조금 더 움직이고 희생하면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이 더 편할 수 있다는 그 마음 꼭 가지셔야 한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러하듯
가정 역시 작은 감동이 모여서 행복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비로소 화목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남편의 행동을 아들이 보고 배울 것이고요. 아내의 행동을 딸이 보고 배울 것입니다. 분명 그 아들은 나중에 자기 아내에게도 똑같이 할 것이고요. 그 딸 역시 나중에 남편에게 똑같이 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내 아들의 행복, 내 딸의 행복이 나의 행동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내에게 사랑받는, 존경받는 남편이라면 여러분들의 아들도 나중에 그 아내에게 사랑받는, 존경받는 남편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이 남편에게 사랑받는 행복한 아내라면 여러분들의 딸들 역시 나중에 그 남편에게 사랑받는 행복한 딸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정에는 항상 웃음이 있어야 합니다. 웃음은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네, 퍼진다는 거예요. 웃음은 만복을 만드는 것이라고 우리 조상님들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의 밖에서의 감정을 가정으로 가지고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힘드셨죠? 힘든 거, 화나는 거 모두 집안으로 들어오실 때는 문 앞에다 두고 들어오십시오. 항상 들어오실 때는 집 앞에서 한번 웃고 들어오는 그 습관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집안의 필수 요건이 웃음입니다. 좋은 운은 웃음이 흘러 넘치는 집안으로 들어오고요. 나쁜 운은 근심과 다툼이 있는 집을 기웃거린다고 했습니다. 특히 자녀들에게는 항상 웃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래야 자녀들이 웃습니다. 잔소리, 꾸지람 전부 웃으면서 하세요. 남편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웃으면서, 아셨죠? 나를 보고 평생을 바치기로 한 내 남편이고요. 나를 믿고 일생을 맡긴 내 아내입니다. 여러분이 변하시면 아내도 남편도 변합니다. 여러분이 변하지 않으시면서 배우자에게 변하길 요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웃으면서 잔소리 한번 해보세요. 아마 받는 배우자, 자식들 같이 웃으면서 말할 것이고요. 또 변해갈 것입니다. 네 번째, 가정에서도 자기관리는 하십시오. 물론 가정은 편해야 하는 곳이고 쉬어야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인간은 익숙해지면 고마움을 모르는 법입니다. 공기 1분만 없으면 그 소중함을 알 것인데요. 늘 있으니 당연히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마움을 모르죠. 배우자는 이 공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없으면 당장 불편하고 살 수 없지만요. 늘 있다 보니까 고마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존재감을 주어야 합니다. 늘 멋있는 내 남편, 멋있는 내 아내가 되도록 노력하세요. 간혹 변화도 주시고요. 우리 조상님들 잠잘 때 이외에는 가끈을 풀지 않으셨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절대 늘어지지 마세요. 타성해졌지 마시라는 거예요. 집안에 계실 때도 깔끔한 실내복 입으시고요. 자식들이 보고 배웁니다. 다섯 번째, 가정에서는 절대 무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남편 내가 무시하지 마시고 내 아내 내가 무시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물론 내 자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구 임마 나중에 뭐 될래? 누구 닮아서? 에이 바보 같은 놈. 그 바보가 바로 여러분들의 분신입니다. 여러분도 어린 시절 똑같았고 청년 시절에 더했습니다. 이는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 하루 종일 밖에서 사람들 사이에 치고 병들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치료해 주셔야죠. 힘을 주셔야죠. 내 아내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듬어 주셔야죠. 미안해 하셔야죠. 여러분 말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 갔으면 사모님 소리 듣고 있을 그 아내이고요. 여러분 말고 다른 사람과 결혼했으면 사장님 소리 듣고 있을 그 남편입니다. 항상 서로 미안해 하세요. 나 만나 고생 많지 늘 마음에 가지고 계세요. 우리 조상님들 아내에게 늘 존대를 하셨습니다. 아내 역시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셔도요. 늘 존중하시고 미안해 하세요. 여러분이 대우를 해주셔야 그 남편, 그 아내, 다른 사람에게 대우받고 삽니다. 오늘은 우리의 후천운을 만드는 세 번째, 가정의 화목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조상님들 모든 후천운 중에 가장 마지막에 이 화목을 말씀하신 거,
이 화목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화목은 분명 여러분 가정에 행복을 가져올 것이고요. 이로 인해 번영 역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꼭 명심하셔서 모든 후천운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